아, 그럼 호동이는 U 라인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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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유세상 라인이죠. 자존심! 재미난 친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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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임, 성임이 누나. 너, 나 되게 잘한다.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성임이는 어디 본명? 아, 진짜? 본명이야, 극중이라니. 본명. 저기, 통, 불편해하지 마요. 나 왜, 불편한 게 뭐 있는데? 왜 재석이 형이랑 오래 있다가 온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형이 제일 오래 있지 않았어, 재석이 형이랑? 쿠폰다 네. 전부터? 아, 그럼 호동이는 U 라인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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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유세상 라인이죠. 자존심! 재미난 친구네. 아, 야, 유명한 거 있잖아, 이라인. 아, 이라인. 어, 이승훈 라인이잖아. 이제 라인도 없어졌어. 지훈은 실제로 만약에 남친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는 예를 들 수가 없는. 어떻게 지훈을 만났는데 바람을 펴요? 어이씨. 빡빡 구워라. 야, 그거 하나 물어봤다고 이렇게. 아니, 지효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람을 펴요? 아니, 근데 해야지. 질문 나온 거니까. 아니, 지금까지 만난 물어보자. 사람 중에 바람 핀 사람 없어? 한 명도? 했네. 있네. 최근이네, 있네. 최근. 최근은 아니야. 있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국이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 내가 그래? 김정국! 아, 왜냐면 정국이 형 한참 형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기 있잖아. 그때 좀 막 도락가락 했나 보다. 그랬을까? 그때 나도 힘들었어, 사실. 아, 누나도 맞아, 힘들었잖아. 나도 힘들었어. 아, 어떻게 맞아. 2년만 됐으면 같이 할 뻔했었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동료들끼리 밥그릇을 뺏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형. 밥그릇이 아니라 있는 반찬도 다 먹는데. 밥그릇 뺏는 거 전문이야.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 결국 못 들어갔지. 왜냐면 호동이 형 들어가는 조건이 그거였대. 그러면 송지효랑 김종국을 빼라. 빼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응. 와, 저... 그랬어. 모르겠다, 이제. 자기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길어지려고 실해가지고 다 인정해버려,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들으라고.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기사를 본 게 있었으면 그런지 몰라도 자꾸 지효가 얘기하는데 지효 말투에 종국이가 보이네. 아, 어 있어. 아 그래? 그 저 그런 데가 아이가. 그지? 시기사이다가. 야, 8년을 그럼 매주 보는데 어떻게 안 닮아갈 수가 있어? 오! 매주 월화 녹화야. 월화 녹화. 그러면은 8년 동안 계속 봤으면 가족이지. 8년을 했어? 에이. 그래, 8년 동안 만났어. 사랑으로 진전이 없어. 그럼 희망이 없는 거지. 자꾸 그렇게 엮지 마, 호동아. 그러네, 8년 동안 했는데. 유라인 대장, 엮지 마. 뭐라고? 엉덩이인데? 유라인 뭐라고? 순간 대장으로 대장이 유라인의 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장 들어서 좋아했는데 듣고 보니까 유라인 중에서 대장인 거야. 잠깐만, 유라인 들어갔어? 어? 유라인 들어갔었어? 어, 잡네. 유통라인. 어. 유통라인. 유통라인. 감통. 상민이 형. 살짝. 상민 타임. 살짝 우리 송지효 EL. 아, 당신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남자 7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남자 7명은 뭐 다 똑같아요. 얼굴만 달라요. 딱 얼굴, 외모만 보고, 성격만 보고 어떤 남자가 이상형인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바람, 바람, 바람 극중 내용인 거야. 이 남자라면 바람 한번 가고 싶다. 바람으로 가면 안 되지. 안 돼요? 어. 영화 홍보차 이렇게. 순수하게. 진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막 가슴이 뛰어. 어, 나 이거 쫓아갈래. 어, 내가 이거는 행복하게 살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다 받는 거야, 잠깐 이제? 잠깐 삐끗하면 나중에 이제 코 다쳐, 정말. 어? 어? 가정 지킴이야. 그럼. 가정 지킴이. 싸우다가 너 위에 싸우다가. 그럼, 형 절대 못 해야지. 가정 요정. 자, 누구십니까? 아, 장난치지 말고. 딱 봐. 영철이 1초 봐. 그래. 그다음에 이철이, 영훈이, 장훈이. 어, 다 빨리. 그다음에 상민이. 결국 자기가 보고 싶어서 하나씩 다 시킨 거지. 너 해, 수근이. 왜 못 네. 보고 얘기해. 자, 다음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정면 봐야지. 아니야, 호동이는 옆이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옆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근데 지효가 오히려 병원이 때 빵 터졌어. 나보고 웃었어.
야, 너 되게 기대한다. 야, 오늘 첫 대사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근데 경훈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진짜? 아니, 얘는 말 없는 경우가 두 가지야. 남자 만나왔을 때 말 없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 만나왔을 때 말 없고. 자. 나는 진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상대? 아니, 충분히 상상해. 데이트야? 그럼 결혼으로 생각했어? 아니, 경훈이 지금 자기라고 완전히 붙인 것 같은데? 아, 그래. 넓어 웃었다고? 뭐? 뭐라고? 비웃은 거야, 봤지? 나한테 비웃었던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자, 이런 거 신경 쓰려고 진짜 골라. 나는 자, 마음 좀 넓게. 자, 송지호의 마음은? 나도 한번 보고. 나는 경훈이 뒤에. 장훈이 와우. 경훈이 뒤에를 좀 뭐야? 이거는 야, 너 이름도 안 돼서 경훈이 뒤에야 그냥. 아, 이건 정말 아니지. 이름을 부르기가 쑥스러워. 경훈이를 매기는 거지. 왜? 왜? 키 큰 남자 좋아한대. 아니, 그런 단순한? 아니, 그냥 등치 크잖아. 그러면 경훈이랑 호동이 형은 선택이 안 됐으니까 둘이 오늘 커플 양말도 신었겠다. 둘이 짝해. 둘이 똑같네. 뭐야? 둘이 뭐야? 뭐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유행인가 보다. 행복한 그래. 사랑. 근데, 행복한 사랑하세요. 근데 형 치즈는 왜 이렇게 커? 형우리 치즈는 정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네 치즈가 너무 진해. 형 치즈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형 치즈 퍼스 왜 이렇게 넓어? 쫙쫙 늘어져 있는데? 야, 진짜 나 유행이다. 화제네. 진짜 치즈가 이번에. 세상에 남자가 이 사람 전부라면 장훈이랑 결혼할 거라고? 지호가 이제 난 장훈이랑 결혼할 잔다고? 사람 보는 눈이 이제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 잘 보는 거야. 너네 뭐 가지고 나락으로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락으로 게 이상하다고. 너네 싸운 거 줘. 경훈이 삐쳐서 이렇게 끝내는 거야. 경훈이 지금. 장훈아 그냥 바람으로 끝났어. 너 아니면 그냥 얘기를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니? 나 아니면 안 된다. 왜냐면 장훈이도 오랜만에 주목받았거든. 아니요. 자주 받아요. 수근이 형 주면 돼. 경훈이는 나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맞아. 정말 야, 너 프로그램 잘 안 하잖아. 했었어. 런닝맨 나랑 같이 잘 안 하다가 이제 딱 그때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경훈이가 왕자인 줄 알았어. 정초 왕자님? 콩깍지가 씌었구나. 그게 무슨 리액션이야? 야, 모든 얘기를 다 어떻게 네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해. 콩깍지. 그때 너까지 아무것도 안 왔어. 그냥 왕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야,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랬어, 그때. 적응을 잘 못해서. 얼마나 투덜대던지. 그것도 투덜대? 야, 네가 장훈이 형 아들인데는 이유가 다 있어. 애기 같아, 애기. 왕자님. 애기가 치 보이니까 남자로 안 보이는 거야, 정훈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웃었구나, 너 아까. 그래, 이 애기야.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아, 이게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착한 아이가 되자라는 게 장래희망인데, 지효의 장래희망은 지금 그럼 그 아니라는 거야, 뭐야? 못됐다는 얘기야? 아니, 지효가 동생을 많이 팬대. 남동생이야? 남동생을. 남동생이 굉장히 힘들다고. 맞지? 남동생이 지금 배우야. 맞을 짓겠지. 누나 따라가지고 배우로 그래, 맞아.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지. 맞아. 이유 없이 때리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폭력은 형이 그렇다더라도 맞을 짓을 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표현은 사과해 주길 바래. 난 너한테 이미 한 방 맞았는데? 거설려. 진짜 실제로 맞았지, 주먹으로. 난 맞았는데 벌써? 상처를 받았어. 나는 종국이었다고. 이까지 날 괴롭히지 마라. 집 앞에나 뛰어, 집 앞에나. 대체 런닝맨 작가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면 런닝맨은. 계속 얘기해. 그래. 나는 한강이나 뛰어. 장래희망이 착하게 살자. 그럼 둘이 동시에 대답해봐. 하나, 둘, 셋 하면. 자, 둘이 나는 내가 예쁜지 상대방이 예쁜지. 자, 송지호가 예쁘면 송지호. 이엘이 예쁘면 이엘. 자, 하나, 둘, 셋. 그럼 서로 얘기한대. 딱 셋 태어나면 그걸 지호는 이엘로 태어날 거야, 라는 거야? 아니, 난 나로 태어나고 싶은데. 다음 생에 태어나기 힘들어. 신과 함께 봤더니 절차 엄청 많더라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까지 다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호동이 형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 못 태어난다고 형 절차 1차 첫 관문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지옥불에서 하루 종일 뜨겁게 있는 거예요, 그냥. 바베큐. 바베큐로 태어나겠네. 호동이 두 마리 되지. 어제 하루 그 얘기했는데. 뭐 따라갈게요, 제가. 자, 장점 타임입니다.
지우의 장점은? 야, 난 이게 착 생각하게 되는 장점이에요. 손맛이래, 손맛. 음식을 잘해? 음식 잘해. 왜냐면 옛날에 미선이 누나가 와가지고 우리 뭐 해줬잖아. 깜짝 놀란. 비빔국수. 진짜 깜짝 놀란 손맛이었어. 고추장 넣었어! 식초 넣고! 아니! 아니 진짜 미선이가 그 전에 너무 맛있는 걸 해줘가지고 좀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나도 가지고 왔어. 무슨 손맛이야 이게? 이건 내 가방 안에 봐봐. 있으니까. 봐봐. 안 돼. 아니 근데 뭐 이게 손맛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있더라고. 뭘 이렇게 만들고 하면 음식 만들 때 엄마 손 같이 레시피를 했는데도 마지막 완성 손맛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 손맛 말고 저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저 딱딱 때릴 때 손맛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 여자들 중에서 손이 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손맛 한번 다 같이 볼까? 어 진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쭉 서가지고 손맛 받기 힘드니까 갈비보세 이긴 사람만 손맛 맞으면 그러자. 네. 너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너 아니 지효 얘랑 모처럼 왔는데 우리 지효 거랑 맞아 보자. 지효도 얘랑 이긴 사람. 지효도 왜냐면 손맛 느끼려고 이마 까고 왔잖아. 오케이. 대신 누나도 우리 손맛 맞아야 돼. 그럼. 아 그래. 지면. 그래. 뭐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근데 나는 하고 싶은 사람 따로 있어. 그래 불러 다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 들어가 있자. 나는. 호동이. 예. 자, 대표로 형만 하는데. 그래, 형만 해. 요새 진짜 동네 밥이야. 만약에 진 사람이 무릎 이렇게 꿇고 이렇게 이마 대고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괜찮아. 이거 광수도 했었잖아.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 가위바위보 왕이야. 접은 적이 없어. 가위바위보는 일단 네가 이겨야 돼. 여기서 네가 쳐. 접은 적이 없어. 언니도 완전 잘해. 가위바위보를 접은 적이 없어. 가위바위보 진짜. 자. 가위. 안. 자. 가위. 안. 자. 자, 안 내면 손맛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로, 그냥 바로. 아,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요. 동계자, 동계자. 졌어? 무릎 꿇어야지. 아, 진짜 이해 못해. 자, 1대0. 준비. 뭐야, 그게! 재석이 형은 이럴 때 다 무릎 꿇고 맞아주고 맛있게 맞아주지. 재석 오빠는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이마까지 이렇게 해주지, 재석 오빠는. 차이점이 많지. 알겠어. 재석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재석이 롤 모델이야. 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맛있어야 돼. 그럼. 맛있게 때려줘야 돼. 그럼 내 저기 가서 날라가지고 이렇게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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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러 갔다 오잖아.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살짝 해, 살살. 내가. 아니, 근데 이거 원래 할 때 한 방에 해야 돼. 그치. 그래. 어, 이 한 방에 딱 맞아야 아프지. 그쵸. 그지? 소리 안 내기 맞고 나서. 아프지가 않더라니까요? 맞고 나서 소리 내면 한 대 더 맞기. 아프지가 않아요. 자, 누나. 손을 만나면 되지. 자, 8개월 전에 그 울분을 그럼. 여기서 다 풀어내자. 2016년 12월 14일 새벽에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몇 통화에 전화가 왔죠. 저는 자고 있었어요. 일어났더니 기사가 났더라고. 아하. 강호동이. 강호동이 들어온다. 그 기분을 손에 담아 제가 아주 찰지게 손맛을 느끼게 해주겠어.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원래 그놈이 런닝맨은 들어가지도 못하려고. 누나는 빠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네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원래 예능인은 잘 자격이 없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 형, 대기. 와, 형.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일하고. 대기실에서 맨날 자서 우리 제작진들이 깨우는데 다. 몸은 누워 있더라도 생각은 깨어 있어야 돼. 알겠냐? 알았어. 그래. 호동이 너의 생각을 내가 본받을게. 나는 통증을 못 느낄. 아, 나랑 눈 깜빡했어.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요번에 맞은 거예요, 이번에. 제발 안 줘요. 좀 빨리 맞고 끝내자고. 재석이 형 가만히 있는데. 하루 재석이 형. 한 대 맞는 거로 또 이제. 호동아 다 와가. 바람처럼 날아서 벌처럼 쌓아. 어이구야. 어우 진짜. 아니야 세게 안 때리고 소리 딱 나게 스타일이더라고. 어우 진짜. 아니야 세게 안 때리고 소리 딱 나게 스타일이더라고. 소리 딱 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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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리 내. 진짜 스윙 많이. 심지어 소리 내서 한 대 더.
형, 근데 신기하게 안 아프지요? 어? 안 아프지요?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신기다. 지효야, 내 형, 잠깐만. 형, 눈물 나. 진짜 지효야. 눈물 나. 와. 형, 울어. 울어. 아니, 울어. 아니, 아니. 와, 이 진짜 이 정도 특기다. 근데 얼굴을 와. 때렸는데 왜 엉덩이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아, 근데. 뭐라고? 와, 엉덩이 때리는 소리. 지효야, 이거 이게 손맛이야? 그냥. 아니, 이거 손맛. 근데 손맛, 나의 찰진 손맛. 호동 형, 상민아 한 번만 해봐라, 언니. 한 번만 진짜. 맞아봐라. 제가요? 재미삼아 그냥, 재미삼아. 왜냐면 이마 열려야 돼. 지금 대단해, 대단해. 야, 나 네 어떻게 이렇게 안 했으면 재미없었어. 진짜 나 진짜 잘한다. 호동 형아, 호동 형 이런 걸 좋아해. 진짜 우리 무대진 자랑합니다. 진짜 한번 너무 재밌어. 여기 왜? 이제 나를 맞춰봐. 오늘 뿅망치도 안 갖고 왔어? 이걸로 때리는 거야? 뿅망치인데 나 왜 안 줘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뿅망치 대신 이마 맞자 이마. 이마로 맞자. 이마 맞자 손 손 손. 야 그럼 대답 야 저 뭐야 오답을 어떻게 해? 지효 이미지 안 좋아져. 순수하다. 뿅망치도 그래. 내가 맛깔나게 때려줄게. 자, 어이없는 대답. 어이없는 대답. 자 내가 워낙 잠순이야. 진짜 잠도 많고 내가 잠을 잘 못 깨는데 이걸 하면 바로 잠을 깨. 이게 뭘까? 김종국 하면 네. 알람 소리야. 김종국 네. 너한테 맞고 시작하자. 나 이걸로 한번 때려주면 안 돼? 진짜? 진짜면 가봐라. 진짜라. 한 남자가 있어. 네. 널 너무. 이거를 그냥 비싸대기로 때린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야. 아니 거의 친누나가 친동생 때리듯이 때렸어 이거. 야, 이 정도면 노래까지 부르는 것 좀 아니잖아. 그냥 김종국 오빠는 김종국 오빠고. 안 돼, 왜? 나는 나고. 형 진짜 머리 여기 맞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두 다 터. 아 잘한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니 근데 뭐 종국이랑 그래, 종국이 왜?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예민할 이유가 없는데. 전혀 아닌데 자꾸 연관을 자꾸. 자꾸 엮지 마. 종국 오빠는. 아니 예민할 이유가 없잖아. 종국 오빠는 종국 오빠의 삶이 있고 오빠도 싫어할 거야 그거는. 아니 우리 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둘이 만난다고 생각 안 해. 난 잘 몰랐어. 만나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볼 때 이럴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이건 누가 슬쩍... 얘기한 거잖아. 야, 너도 우구슬쩍 즐기네. 캐릭터 잡고 좋게. 지효야, 너 그럼 어떤 스타일이야, 남자는? 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세상에 없어. 왜 이 세상에 너의 스타일이 없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 외모적인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영화를 봤어. 나는 그 영화에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나는 정말 반했어. 아, 뭐, 누구야? 무슨 영화야? 광수가 찍은 영화가?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옵티머스 프라임에서 하는 얘기? 옵티머스? 로봇이야, 로봇. 이거 몰라요? 어? 아, 얘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몰라? 진지하게 질문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왜요? 사람, 아니, 이 세상에 왜 이 사람이 없어? 근데 왜 화를 내? 나는, 너 지금 트랜스포머 얘기하는 거야?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이 네 이상형이라고? 거기서 어떤 대사를 했는데? 트럭 기사 좋아하나? 옵티머스 프라임이 유럽에 수염 쫙 나가지고 그냥 말해가지고 휴게소에서 햄버거 이만큼씩 먹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바다 그걸 이렇게 막 스파운 듀기 이렇게 막 가르쳐.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럭 기사 아니에요? 왜?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떤 대사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한마디야? My name is Optimus Prime. 뭐라고 했는데? 그쵸지? I am Optimus Prime. I am Optimus Prime. 아, 그러니까 목소리 멋있는 사람이 좋다고? 어느 순간 목소리 멋있는 사람이 되게 좋아. 아, 예. 쟤도 되게 어떡해. 자기소개하기 옵티머스 프라. 호동이 두 마리. 자. 아, 예. 자, 무슨 빨리.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번쩍 깬다고? 아니, 이걸 하면 바로 잠을 깨. 조용히 손에 나이타를 쥐어주면 바로 일어나. 어? 어? 뭐? 맞죠? 뭐? 라이타. 때려. 손에 나이타를 쥐어주면은 바로 일어나서 베란다 나가서 요거는 손맛인데 베란다 나가서 일어나 요거는 손맛인데 어 뭐야 왜 다른 기술을 제가 하네. 오른손잡이라서 등 등이야 뒤통수가 특이야 무기야 이마야 아니 그냥 맞아 이마 니가 해야 돼 이마 니가 해야 돼 진짜 찰지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마 니가 해야 된다니까 근데 괜찮지 않았어? 아니 감고 있을게 진짜 소리 나야 돼 소리 오, 야 이게 더 그렇게 강한 액션 하지 마. 알았어요. 오.
아, 이거 나 맞아본 사람만 알아 이거. 미안한데 뭐야 불자야? 아. 나 불자거든. 아, 네. 같은 불자끼리 때리지 마. 같은 불자. 조자 같은 불자. 그쵸? 아우. 아니다. 야 근데 되게 찰지게 잘 때린다. 야 죽었다. 야, 네 이상형 죽었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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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아이 먹기도 좋아. 저걸 또 저렇게 살리는 거야. 아, 하나도 안 아프구만. 잘 때리네 찰지게. 살 봐줬어. 네. 살 봐줬어요? 일할 때 일할 때. 일할 때? 일할 때. 잠, 아 그러니까 뭐 스케줄 하다가 잠들었을 때. 재석이 응. 오빠가 화났어. 너 안 일어나서. 어, 진짜 얘기만 들어도 지금 소름이 긴장된다. 아니 그건 땡. 그러면 누나, 싶어요. 누나. 재석이 형이 화난 게 무서워? 호동이 형이 화난 게 무서워? 나는 호동이 형 화난 게 더 무서워. 아니 호동이 화난 거 본 적이 없잖아. 그래. 아니 내가 예전에 호동이를 만났었을 때 받은 딱 느낌이 있었어. 저기 돼도 죽을 것 같고 내 편이어도 죽을 것 같아. 나 정확해. 와. 적도 죽인데 수근이 형 봐. 완전 자기 편이잖아. 저기 돼도 죽을 것 같고. 호동이 내 편이 돼도 죽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나를 따라 호동이 했는데 따라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계속 천주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호동이 형 이해됐어? 스킬이야? 따라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전쟁에. 어차피 너를 죽이더라. 전쟁에 막 이 엄청난 장소 있잖아. 그거 잘 보면. 막 밤에 전쟁하고 그럴 때 막 다 죽이잖아, 마루에서. 우리 편인지 남 편인지 모르고 일단 다 많이 죽여. 죽여. 일단 다 죽여. 맞아, 어. 많이 죽여. 다 죽여. 겁이 많아가지고 다 죽여. 그래, 이런 고륙방에도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지효 뭐 하면 깨지? 근데 뭐 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누나. 김이네, 김. 김이요. 누나 김 좀 국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와서 드세요. 누나 멀뚱이는 다른 게야. 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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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때린다. 아, 마지막이었어. 이건 마지막. 야, 아니 원동이는 유영이. 호동이 형. 이거는 매를 부르는 거야. 말 때마다 소리가 짜증나네. 김을 좋아한다는 게 뭐야. 나도 지금 갑자기 김을 좋아하는 거. 맞아, 김이. 이거 이저 위로 올라오는 김 얘기하는 줄 알았어. 김을 종국밥. 김종국밥은 뭐야? 김종국밥이랑 파는 거 같아요, 진짜. 알았어. 이 소리면 깨. 비닐 소리, 비닐. 음식 사가지고 오는 소리. 아니면 그 비닐 까는 소리. 과자 봉지 뜯는 소리. 배달 음식 포장 뜯는 소리. 아니야. 내 입에 뭘 넣어. 입에 뭘 넣어? 자고 있는 입에 뭘 넣는다고? 자고 있는데 이거가 입에 들어오면 잠이 바로 깨. 이렇게? 그럼 정답. 달달한 초콜릿? 먹을 거야. 어, 비슷한 거야. 과자? 사탕? 빼빼 마른 과자. 빼빼 마른 과자. 무슨 과자? 간초? 아니. 김과장! 어? 정답! 뭐? 형 뭐? 새우깡! 새우깡이 입에 넣으면 새우깡을 입에 넣어주면 깬다고 잠을? 아, 내가 사실은 잠이 되게 안 깨서 깨려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먹을 거를 먹으니까 바로 잠이 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자면은 손에다 주면은 손에 있는 걸 먹으면서 깨다가 나중에는 코에다 잡아서 코에다 대면은 냄새 맡고 깨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입에다 넣는 거지. 그래서 먹으면서 깼었던.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광고 찍겠다 그거. 진짜 괜찮아. 아니 찍겠다, 근데 야. 그 과자 말고도 사실 나는 주전부리를 좋아해. 엄청 많이 군것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맞아, 나 맞아. 얼마나 잘 자? 한 번 자면은 어느 정도로 안 일어나? 아 진짜 진짜 피곤해서 며칠 밤 새고 자면은 이틀? 안 깨고. 화장실은 가지. 안 깨고? 안 깨고. 화장실은 어떻게 안 가? 근데 안 예민한 사람들은 계속 자더라고. 배고픈 건 어떻게 자? 야, 배고프지 않고 화장실, 화장실 안 가고 이틀 있어. 이틀 안 보고 죽어. 야, 지효 근데 이틀 자면 한 3kg 정도 빠지지 않아? 맞아요, 빠져 있어. 빠져 있고. 한 2, 3kg 빠지지? 엄마가 내가 죽은 줄 알고 방문 열고 코에
손 대고 숨 쉬는 거 확인하고 나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 잠 많이 자면 살 쫙쫙 빠져. 근데 맞아, 맞아.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많이 먹어도. 그럼 지우야 얼마나 빨리 자? 누우면 한 왜 5분 만에 자는 사람이 있고 10분 만에 자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너 누우면 바로 이렇게 자는 스타일이야? 진짜 공감. 아까 별명 3초. 진짜 사 그냥 누우면 됐잖아, 지우야. 그거 진짜 복이다. 어, 진짜 복이야. 머리 대면 자는 거 복이고. 진짜 복이야. 많이 자는 것도 복이고. 그렇지. 아, 나 못 자나. 많이 잔다는 게 건강 한 거래. 완전. 어디 아프면 오래 못 잔대.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 자더라고. 나 옛날에 런닝맨 나갔을 때도 중간에 잠깐 쉬잖아. 없어졌다가 어디서 지금 막 일어나는 느낌으로 그 쉴 때마다 가서 계속 그렇게 자더라고. 연기하다 잔 적 있어? 그때는 잔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레디 액션 액션 하고 3초 있다가 침대 누웠다 3, 1, 2, 3초 동안 카메라가 이렇게 뜨는 거야. 어. 그럼 나는 3초 뒤에 몸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야. 어. 연기니까. 설마. 연기니까. 근데 왜냐면 설마.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어. 근데 카메라가 뜨고 속으로 1, 2 하고 기억이 없는 거야. 잠들어서? 잠들었어. 와. 진짜? 잠들었어.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빨리 잠 아, 근데 부럽다. 아, 그럼 진짜 건강한 거야. 진짜 야, 너무 부럽다. 아 근데 나 들은 얘기 있는데 호동이도 잠 깨우기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아우. 호동이도 나중에 과자를 코에 한번 대줘봐봐. 식사하시죠 이러면 일어나. 아니야. 식사하시죠. 이 형은 과자를 코에 대면은 그 개구리 알지? 개구리처럼 혀가 계속 과자만 과자만 쏠랑 먹고 다시 또 다시 자. 아, 나도 그럴 듯해 보여 내가. 혀만 이러고.